예, 바다가 어서 오라고 이제 손짓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영금정 바위를 찰싹찰싹 칠 때에 옛 선조들은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 그래서 영금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속초 앞바다인데, 이 동해바다, 일반적으로 이 바다 물이 이 위에서 흐르는 표층수의 흐름과 저 깊은 심해에 흐르는 흐름은 다르다고 그래요. 표층수는 미세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깊은 심해 수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한 5천 뭐 키로 또 굉장히 5000m, 10000m 그 깊은 곳에 있는 심해수를 퍼서 여러 가지 용도로 뭐 판매도 하고 화장품 만드는 데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깊은 심해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육지에서 수십 키로를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해바다는 뭐 바로 시퍼런 색깔이 보이지요? 이 육지에서 한 1km 정도만 나가도 심층수를 뽑아 올릴 수 있어서 여러 군데 이 근처에서 심층수 뽑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칠흑처럼 깜깜할 텐데 거기에도 어떤 물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이 물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몸을 누르는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10000m 내려갔다 그러면 1000기압이 눌러요.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 10m가 내 머리를 누르는 것 같은 압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잠수부라 할지라도 30m 밑에까지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가 10000m 물속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거기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근데 깜깜한 데서 어떻게 살까? 심해수를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곳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특별히 해파리 종류들이 그렇게 뼈도 없는 그런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는 해파리들이 참 많고 아름답습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환한 빛은 아니에요. 칠흑처럼 깜깜하기 때문에 그 빛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캄캄하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환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이 바다 밑의 광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하면 움츠려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왔을까? 대부분 캄캄함이 밀려오면 우리는 위축되고 또왜 이럴까?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고, 믿음이 평안할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캄캄한 계곡을 지나갈 때는 믿음도 흔들리면서 참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깊은 바닷속 캄캄한 물속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캄캄한 시절에 오히려 가장 강하게 빛을 발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캄캄한 물 속에서 아,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도 빛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그 빛을 바라는 원리를 좀 배우면서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캄캄한 길목을 걸을 때마다, 정말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빛을 받고 그 어둠 속에서 내 생에 가장 환한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어떻게 캄캄한 세상에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밝은 데선 빛 내봤자 소용없습니다. 개똥벌레, 환한 정오 대낮에 뭐 몸부림치면서 반짝거려봤자 아무도 쳐다봐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빛을 바랄 만한 때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가장 어두운 길목을 걸어갈 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질병으로 잠 못 이루는 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했었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둠이 밀려왔다는 얘기는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만한 때가 아닌가. 그게 신앙의 정말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빛은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테니까 거부하지 말고 반사하면서 어두울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해 바다에서 빛을 바라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몬트레이만에 있는 수족관 연구소에서 무인 잠수정을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 보냈어요. 수심 4,000m 있는 데까지 다 무인 잠수함을 다니게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조차도 수종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찍었는데 35만 종의 물고기가 그 깊은 심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76%가 빛을 바라는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둡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빛을 더 바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물속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조차도 어두우면 빛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바라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이 밀려오는 그날 움크려들도록 만들어주시는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찬란히 빛이 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병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등뼈도 없는 해파리도 빛을 바라면서 삽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빛을 좀 바랄 수 있을까? 개똥벌레는 어떻게 빛을 바라는 것이지?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체들이 빛을 바라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녹색 형광 유전자가 발견이 됐고 그 빛을 바라는 생명체들은 빛을 바라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사람도 빛을 낸답니다. 그러나 희미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빛을 바라는 비결은 첫 번째, 형광 유전자를 이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도마뱀인데 여기에 그 해파리에서 너 이리 와봐. 넌 어떻게 빛을 내는 거야? 하고 보니까 형광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형광 유전자를 딱 뽑아서 요 도마뱀에게 집어넣더니 이 도마뱀도 빛을 바라는 도마뱀이 된 거예요. 애완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유전자를 물고기에다가 집어넣더니 물고기들이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 유전자를 고양이에게 집어넣더니 깜깜한 밤에 딱 자외선을 비치면 빛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옥수수 식물에게 이 유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딱 빛을 비추면 조금 이 조작을 해가지고 질소 성분이 부족할 때만 빛이 나게끔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빛을 바라는 것으로 알게 하고 그때마다 부족한 그 영양소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쪽에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정말 캄캄한 어두운 시절에도
더 빛을 바라면서 살기를 원하면 내 속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 빛을 바라는 유전자를 이식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그 캄캄한 밤중에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 평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설악산 피골계곡을 올라가다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찔레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뭐 크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어쩌면은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뭐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데 나도 좀 활짝 핀 꽃송이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접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찔레나무 줄기를 딱 잘라서 정말 내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모양, 화려한 장미의 줄기를 잘라서 접을 붙이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찔레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장미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기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도 이제부터는 캄캄할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러면은 자아를 잘라버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접붙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광 유전자, 빛 유전자를 이식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프면 신음이 입에서 나오고 뭐 심하면 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어두운 시절에 빛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면 그 시간 찔레나무 둥지를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그런 나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분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캄캄하지만 그 순간에도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싹이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캄캄한 어려운 환난 시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가 지켜보고 그 욥의 생애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믿음의 빛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불치병에 걸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면은 신음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긴 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할 때 그저 시험 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던 그 시절에 느껴보지 못했었던 말씀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 세포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절로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캄캄한 밤중에도 빛을 바라기를 원하면 발광 단백질 유전자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스위치를 켤 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반딧불이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드디어 반딧불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모든 메커니즘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반딧불 속에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형광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다 뒤덮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스위치가 꺼졌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전자는 누구든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반딧불이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그 평안의 유전자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페린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스위치가 켜지고 반딧불이가 빛이 날까? 여기에는 이 루시페린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는 효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루시페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얘가 드디어 찌지직하고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그때 물론 O2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 산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ATP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흡수되어서 여기까지 흘러간 ATP가 산소를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들이마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어려울진 모르지만은 이 순간에도 빛을 바라면서 잘 견뎌라 하고 루시파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딱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찌지직 하면서 드디어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서 옥시 루시페린이 되면서 빛을 반짝반짝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나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속에 넣어주신 그 빛의 유전자 스위치 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때 언제나 환하게 빛이 빛나는 분, 아니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그 순간 경험하고 오히려 뭐
근심 걱정 거리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이곳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말기 암 환자이고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다니는 것을 봐요. 야, 저 정도 아프면 입에서 막 짜증 섞인 소리만 나올 텐데 그 순간에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속에 빛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차 딱 잘라버리고 접붙이신 다음에 그리고 그 스위치 켜지기를 원하면은 여기 말씀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줄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잠이 오는 철자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흔들어 깨워 올라오게 하면은 빛이 납니다. 놀라운 빛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3개월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전 뭐 근심 걱정이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벌써 흰머리가 반백이었지만 그 말씀을 3개월 동안 읽고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누구 만난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말씀을 3개월 동안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빛이 무엇인지 그게 세포세포에 젖어들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외출을 했더니 한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깜짝 놀래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전기불을 켜놓은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제가 정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거 사람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며칠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오겠다.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집을 떠나요. 정말로 파김치가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을 정도로 공허할 때. 그런데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돌아왔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파김치가 됐는데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었는데 뭐 초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랄지라도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충전된 마음으로 돌아왔고 보는 사람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바라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의 빛이 내 유전자를 깨워주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라도 한번 파헤쳐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나간 김환필 씨가 신부전증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왔어요. 아,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를 했어요. 그런데 보강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 좋아졌겠지 했는데 15%에서 11%로도 나빠졌어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저분이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사실은요, 요 15%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몇 개월 전에 검사한 겁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한 6%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조금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야, 저게 믿음 아닌가. 얼굴이 칠흑처럼 캄캄해야 될 순간인데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거무틱틱하게 변하면서 에이, 괜히 속았네 욕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 뒤로 두 달을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밥 먹을 때 뭐 유튜브를 보길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신감이 이제 생겨서 취직시험 준비를 한대.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런데 취직시험,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3개월 있다 나갈 때 백내장도 좋아졌고 처음 오실 때 기억이 나요. 통풍 때문에 아주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 무기력하고 그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 온몸이 가렵고 편두통, 고혈압. 그런데 일단 나갈 때 이런 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11%였는데 17%로 좋아졌다고 기쁨의 메시지를 또 보내줬습니다. 이제 길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할수록 쓰러지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을 담는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정말 가질 수 없는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빛이. 그러니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마음그릇, 몸그릇 정결하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빛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아주 캄캄해졌어요, 마음이. 그때마다 저는 금식을, 예전에는 뭐 디톡스를 몰랐으니까 그냥 생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흘림없이 이 상황을 이기고 여전히 빛을 발하게 하는 성령은 계실 텐데 내 마음속에 어느새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가득 쌓였나 보다. 여러분,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그릇 속에 썩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을 때에 향수를 부어 넣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향기가 아니고 썩은 냄새입니다. 제가 흑인하고 한 1년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있는데 특유의 냄새가 나요, 흑인들. 그래서 향수를 겨드랑이에다 뿌립니다. 굉장히 진한 향수.
그냥 그러면 그냥 맡아줄만 해요. 그런데 땀이 나서 이 향수가 범벅이 되면은 아 이건 뭐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을 때에 그 성령을 부어주면은 아마도 그 향수보다 더 강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인데 우주에서 가장 지독한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거든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씻는 영육의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리세요. 먹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는 생명의 줄기를 자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모든 잘못 먹어서 쌓인 육적인 독소 청소해버리고 애통의 눈물로 잘못 들어온 죄악의 찌꺼기 다 버려버리면서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보배 같은 그 빛을 받아 담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숙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유방암보다 더 심각해요. 유방암도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심각해서 목소리가 반옥타브가 떴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불안해.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초인데 아, 이 남편이라고 하는 놈이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남편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된에 오셔서 몸과 마음의 독소를 눈물을 흘리면서 다 씻어내고 씻어내다 보니 얼굴에 빛이 좀 달라져요. 일주일이 지났고 그 남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분한테 내 남편은요 하고 들은 게 있어서 전 도깨비 뿌리 몇 개 머리에 좀 달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식사 시간에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보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여기서 막 독소를 풍길 때는 자기 얼굴이 더 새카맸는데 둘이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분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뭐 보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남편 입에다 그걸 넣어주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 고치려고 하면은 여기 썩어서 죽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쌓인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 그릇을 준비하니 그 남편 있는 그대로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딱 한 달 만에 이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보통 말도 듣기가 좀 불안한 음성이었는데 아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이 앞에 서서 그 아름다운 이 목소리로 노래 봉사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봉사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캄캄한 시절에 가장 강한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높은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런데
무기여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야, 그런 멋진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깊은 그 바닷속에서 수압이 선 기압 정도 짓누르는 곳에서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 터지고 견딜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밝혀졌는데 일단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특징은 불애가 없다는 거예요. 불애가 뭔지 아십니까? 생선 배를 따보면 공기주머니 있죠. 이것 때문에 물론 떠다니는 능력을 갖고는 있는데 심해 바다에서 요게 있으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안 터지고 사는 비결을 보니까 첫째, 불애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불애가 뭡니까? 공갈 주머니 아닙니까? 괜히 여기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큰 척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큰 사람인 것처럼 뒤꿈치 들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 공기주머니 다 빼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견딜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심해 물고기들의 특징은 불에는 없고 혹시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지 않고 기름을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상한 허세 부리는 것 채워넣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압박이 밀려오면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반작용만 커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이 공간이 있거든 그 속에다가 다 물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압으로 눌러도 그 옆에 있는 물이나 그 속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불에 주머니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괴롭혀도 압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스크래치 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구를 만들 때에 잘 잘라야 되고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고 그런데 진짜 아름다우려면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네, 빼빠질, 사포질을 해야 돼요. 네? 뭐 상처 날만하고 스크래치 날만하지만 오히려 이걸 잘 하면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를 긁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거든 여기 내 생의 마지막 한 날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에 대해서는 껌을 씹는 식의 접근이 좋다. 씹되 삼키지는 않고 뱉는 것이다. 비판이 들어오면 곱씹어 생각하라. 10% 정도만 흡수하라. 비판에서 배우고 나머지 90%는 뱉어버려라. 전부는 삼키지 말라. 비판의 계기가 당신을 성장시키게 하라.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겨 싸는데 우겨 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그 누가 내 마음 긁는 사포질조차도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주고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그분을 주인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캄캄할수록 더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수철을 누가 누르면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반작용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되듯이 이 속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우겨싸면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가장 강한 여인, 가장 멋진 여인, 이 여인은 엄청나게 우겨쌈을 받았어요. 18살 때 미혼모의 엄마한테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인생 출발 자체가 엄청난 억압 아니겠습니까?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14살 때 성폭행 당한 요 아이가 또 조산아로 출생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정말 많은 압박을 받은 그 할렘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5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일기장에 쓰면서 견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질병의 압박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인간관계 압박이든 그것이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더욱더 연단되게 만들어주는 선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힘든 십자가가 나에게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원리를 알았으니 기꺼이 짊어져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짊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짊어지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예수는 무엇이 죽였어요?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 아니죠? 자기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죽은 것, 이걸 우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누명 쓰고 오해받고 별의별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기꺼이 짊어져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3일 뒤에 최고의 승리, 부활이 이어져 온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내가 짊어지면 우리에게 최고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냥 짊어지면 언젠가는 억울하게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정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빛인 것입니다. 제가 에덴 병원을 건축할 때 뭐 제가 못 하나 박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30% 공사를 하면은 30% 공사비를 업자에게 줘야 돼요. 뭐 30%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재단 쪽에서 세운 공사 전문가가 감리를 받고
쫙 보니까 30%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30% 진 거 맞습니다 하고 저에게 한 장의 서류가 오고, 저쪽 공사 감리자가 30% 졌으니까 지불해 주세요. 우리 쪽 감리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종이에다가 그 재단의 재단 재무실에다가 계약서에 의해서 3개월 30% 공사를 했으면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업자 측 감리가 30% 진행됐다라고 올렸고, 우리 쪽 감리가 또 봐도 30% 진행된 거 맞습니다라고 왔으니, 이 근거에 의해서 30% 대금 얼마를 그 업자 쪽에 보내주세요. 제가 사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그 업자에게 누구 일꾼 하나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은 만져도 안 보고 재무실에서 그 회사에게 대부를 지불해 주는 구조예요. 아, 그런데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양일권이가 그 병원 건축비 딱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미국에다 지불 한 채 사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오해할 수 있는 껌덕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하나 질 때는 혹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이건 150억짜리 공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 그랬더니 거기 같이 따라다니는 몇 명이 또 쫙 댓글을 다네. 한 20명 댓글 달면은 30년 전엔 그게 여론입니다. 혼자 얘기가 아니고 댓글까지 달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해봤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 답답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그 순간, 그래, 네가 아닌 거 내가 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들이 심판자 아닌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기를 어루만져주면서 정말 안 그런 척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인터넷에다가 변명을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고 떼버려 뒀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다볼 때마다 빛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이 세상은 어차피 캄캄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거짓말과 멸시와 질투와 시기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어떻게 견디겠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포 유전자 깊숙한 곳까지 그 빛이 비춰지도록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하면서, 욥처럼 정말 캄캄하지만 이곳에서 빛을 바라면서 잘 살았구나, 이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그냥 성경이 아니고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이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할 때 오히려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서 이 빛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밀려오는 마지막 부활의 기쁨의 빛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이론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구름 타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환한 기쁨과 믿음과 소망의 얼굴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환한 빛을 바라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로 자아는 잘라내고 그리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 심지 속에 접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을 주시고 주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이 속에 계시는 주님의 빛으로 온 몸과 마음이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두움 몰아내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온 몸과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셔서 빛이 비추어지는 그날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질병까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